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 하다가, 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비존양 장기수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은, 북한으로 돌아가서, 직접 몸으로 체험한 저 북한의 실상을 겪으면서, 눈을 감기 전까지 그들은 과연 신념을 지켰을까? 라는 얘기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버지, 정확히 비존양 장기수가 뭐예요? 비전향 장기수, 그러니까 비전향 장기수 1990년도 초야, 김성이 살아있을 때, 여기 이건 남한 분들도 알고 계실 게 아마, 니인모라고, 그쵸, 이 인모라고 하죠, 여기서는. 여기는 이인모, 북한에서는 니인모, 니인모, 그때 전쟁 시기에, 남한에, 조국 전쟁 때, 우리나라 때, 전쟁 때, 전군 기자로, 인민군 전군 기자로 파견돼서 남한에 전투에, 남한 땅에 내려왔어요. 내려왔대, 리인모가. 니인모가. 그랬다가서, 내려와서 기자 활동을 하다가서 포로가 돼 가지고 국군한테 감옥을 40년 생활을 했다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아니, 김일성이, 전사 아니야, 이모가. 그렇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지고 남한 정치에 전향을 안 하고 사상을 돌리지 않고 김일성의 사상을 고수한 사람들을 비전향 비전향 장기수. 장기수라고 하더라고. 자기 이념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 그래서 김일성의 사 비전향 어어 장기수다. 김일성을 끝까지 지켰다. 그때 그 김일성이 살았었는데 그 90년대 초야. 김일성이가 94년도에 사망되는데 이인모가 봄에야, 이른 봄인데, 비전향 장기수가 온다고 하면서, 야, 그때 굉장해서, 거의 이모가 올 때, 거의 TV로 생중계, 그러니까 여기는 생중계지 뭐, 북한 로컬 실황 중계고, 그거 다 내보내고, 근데 이모가 올 때, 거의 38 분계선을 넘어서 판문점으로 넘어오더라고. 그때 올때 보니까 실체어를 타고 오더라고. 응? 그래서 그때 그 소문이 어떻게 났는가? 니모가 저거 이제 몇날 살지 못한다. 이제 남쪽에서 남조선 중앙정보부가 니모가 북한에 들어오면은 몇달 내로 죽게끔 무슨 이 주사를 놔서 들여보냈대. 계속 보냈대. 그래서 세상에. 소문이 그렇게 나더라고. 저거 몇날 맛을 갔구나 했는데는 자전 10년 이상 살아서. 이인모가 한 15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 그때 당시 그렇게 왔는데는, 그렇게 했는데는, 올 때, 자전 경량에서 그 연도 환영이, 니모가 무슨 거냐, 대통령쯤 환영하는 것처럼, 뭐 꽃다발 흔들고, 뭐 수십만이고, 저기 연도에서 환영을 하면서, 했는데, 그때 보니까 니모가 폐인이더라고.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나이가, 그때도 나이가 많아서. 근데 그러면서, 40년 동안, 남선 괴뢰 정부에서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사상이 변하지 않고, 김일성이를 따라서 끝까지, 신념을 지키니, 불사조의 화신, 신념의 화신, 이러면서, 번뜩 이렇게 떠들어서, 그렇게 살다가서, 그렇게 들어와서, 니모가, 그러면서 니모가 이 바닥에 그때 뭔가 하게 되면 신념의 화신, 불사조의 화신, 이러면서, 김일성의 훈장, 최고 훈장 아니야. 김일성 훈장도 받고, 그 다음에 그때는 노동용, 공화국 용 칭호도 수여받고, 그 다음에 평양시에 집도, 단독주택이, 집도 한동 주고, 그러면서 그 김일성이 배려를 해서 니모가 하고픈 거는 하게끔 해주라. 그거 말씀이 있었대. 김일성이 교시. 교신이 있었대. 니모가 거기서 북한에 와서 거의 많은 자전 최고의 그 혜택을 받아서 김일성이 배려를 위해서 봤다가서 니모가
아마 이거 남한의 교화서를 보고 싶었던 게 아마 자기도 거의 북한에 와서. 자기는 예. 남한에서 한 40년 동안 우리 예. 교도소 생활을 했으니까 이 예. 북한의 교도소를 보고 갔다고 했대. 아마 교도소가 어느 정도인지 아마 보고 봤던 게야. 북한의 교도소는 어느 정도인가. 예. 이게 보고 갔다니까 니 그럼 보여주라. 김일성이가 이 그린 예. 것 같아. 김정일이가. 예. 그때 그다음에 김정일이 김일성이 죽고 그렇죠. 김정일이 때 예. 김정일이가 보여주라고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우리는 그때 당시 북한의 국제 교화서라는 소리는 처음 몰랐대서.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서문이 그 이후에 서문이 2000년대 초반에 서문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닌모가 국제 교화서를 저 교화서를 보고 왔다 그래서 사리원의 국제 교화서가 있대. 처음 듣는다. 그래서 우리도 국제교사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어서 예. 북한 내부에서 비밀리에 소문이 난다고요 지금. 말이 도는 소문이지. 예. 국제교사가 있는데 그 국제교사를 보여줬대. 네. 리모한테. 예. 리모가 그 국제교사를 보고서 그리고 국제교사라는 게 어떤 사람 북한의 일반 교사하고 북한의 국제교사는 아주 거의 그 대우도 좋고 뭐, 이, 텔레비도 볼 수 있고, 책도 보고, 이, 뭐, 그럴 때, 그, 잔잔, 특히, 그, 그 자유를 좀 있는 그런 교도소대.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 리모를 북한에서 제일 좋다는 국제교도소를 그 보여줬대. 예. 그니까, 리모가 하는 소리가 그 자리에서, 이, 아마, 이 리모가 보기에도 한심했던 것 같대. 북한의 교도소라는 게. 예. 그죠. 국제교화서라는 것도 예, 예. 이모가 그제서 이렇게 말을 했대. 뭐라고요? 야, 내가 이 이런 교화서에서 1년 있었다면은 난 1년도 못 버티고 죽을 거다. 헐. 어머. 이모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어떡해요. 그건 이모도 아마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나온 말이네. 본능적으로 한 소리인지 본능적으로는 자기 속마음을 말하는 거지 뭐. 그렇죠. 자기 남한에 있을 때 교화소 생활을 한 40년 했는데 북한에 그러니까 교화소 그 실종을 잘 알고 그러니까 뭐 배려 식사 공부 뭐 침실 무슨 자유 뭐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뭐 체육도 하고 이런 거 다 알 거 아니야. 교도소에 대해서는 많이 다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북한 교도소를 돌아보니까니 한심해서 그랬겠지. 그랬겠죠. 자기도 상상 못했겠지. 그럼 그러면서 그 야 내가 이런 교화소에서라면은이 나는 1년도 버티지 못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대. 본능적으로 말이 나온 거네. 그럼 그 말하자마자 문제 되지 않았어요? 아니 문제가 됐지. 그 말을 하자마자 거기 직반 김정일한테 보고가 됐대. 야, 그때 당시 이모가 이 뭐 불사조의 화신, 신념의 화신이 뭐 불구리 투지로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이 이건 자본주의 국 나라에 가서 이 40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면서도 이 그렇게 김일성의 사상을 이 버리지 않고 신념을 지킨 인간이라고 이 그 이모를 따라 배우기 위해서 이 그렇죠. 엄청 선전선동을 했다고. 예. 저도 기억나요, 아버지. 기억나지? 아기 때. 엄청났어요. 그렇지. 그러다는 그 말 하고서는 그 다음에 그 말이 보고되자부터 이모에 대한 이 선동선전이 싹 없어졌다고야. 세상에. 그러니까 너 말 한마디 잘못한 거라서 잔 이모가 잔 그것도 그 사모도 비밀리에 난 거야. 예. 조용히 뭐. 이 무슨 뭐 신문에 나고 이 뭐 강연에 나고 이런 게 없어. 다 조용히 비밀로 난 선문을 듣던 게 내가 그때 듣던 소리다고요. 저도 비슷한 말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 그때 당시 리모에 대해서 어떻게 소문이 났는가? 리모가 몇 달 아니면 죽는다. 초기에 그렇죠. 넘어올 때 주사를 놨다면서요. 남순 걔네 정보부가 중앙정보부가 걔네 정보부가 몇 달 살게끔 딱 주사를 넣고서 뒤를 보냈다. 그래서 이제 몇 달 안 살고 죽는다. 예. 그랬단 말이야. 예. 그리고 그때 그 폐인으로 들어왔는데 그 소문이 나면서 그 다음에 북한의 선전 매체가 이렇게 보도했다고. 어떻게 해요?
이련스러운 김일성 동지와 친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거의 큰 아픈 사랑과 배려에 의해서 이렇게 팬이 되니 이 대서인 북으로 돌아오니 공화국 영웅 리머 동지가 이렇게 이 병을 다 완치하고 이렇게 오래 산다는 거 그 말을 선전을 하더라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 리머가 중앙정보부에서 약을 투입해서 몇 달 못 살게 그거의 거짓 선전을 한 것 같아. 그랬겠지. 아무래도 말이 돼요? 그건 난 거짓이라고 해. 아유, 나도 100% 거짓으로 봐요. 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글쎄 말이야.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그런 허위 선전을, 소문을 내면서 수령님의 거의 김일성의 은덕과 사랑에 대해서 그걸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사망되고, 건 몇 년 전이 생각 잘 안 나. 2000년도야. 2000년도 초기에 같아. 그때 비전향 장기수들이 엄청 많이 왔죠. 또 온다 그러면서 한 몇십 명이 와서. 맞아. 한 60명 가까이 온 것 같아요. 한 50명이지. 한 60명인지 모르겠는데 인원들이. 한 60명 정도가 와서. 그때 그 비전향 장기수들이 왔는데 자, 그 사람들이 올 때 또 대단했어. 생중계로 이 넘어오는 거 다 방영하고 이 그다음 북한이 들어온 다음에 이 뭐 진짜 이 뭐 그 사람들한테도 불 뭐 신념의 화신이여 불사조의 화신이며 신 화신이여 하면서 이 선전선언 그 사람들한테 평양시 100% 거주시켜주고 그다음에 단독 주택 다 배정해주고 그다음에 똑같은 거의 비슷한 대우를 해줬네요. 그리고 그때 그 완 사람들이 북한에서 전쟁 때 북한에서 초자식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참가했다고서 못 올라간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니 그리고 또 그 총각으로 장가 안 가고 내려왔던 인민군에 내려왔던 잡힌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니 북한에 초자식이 있는 남자들은이 그 남편이 오질 않으니까 본초들이 시집 간 것도 있고 아이고 재혼을 했구나 재혼한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고 또 이거 총각들로 한 거는 북한이 여자가 없다고요 초라는 거 없으니까 그 김일성이 저 김정일이가 여자들을 배정해 줘서 옥가생들도 완전 예쁜 여자들을 해줬대. 아, 저 옥가생인지 모르겠는데 전 여자들 뭐 소문은 뭐 옥가생이라는 소리도 있고 북한의 북한의 전 지역에 꼭 잘생긴 과부들만 모아서 하나씩 배정해줬다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소리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소문이 이렇게 나서 옥가생도 있고 전국에 그 남편 없이 홀 그 과부로 사는 여자들이 그 좀 잘생긴 여자들이 좀 예쁘장한 여자들 그런 여자들 인물 체격 괜찮은 여자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저 감시하기 위해서 맞아요. 국가정보원에서 파견한 여시찰 인원들이 국가 북한 보위부가 보위부 출신의 보위부가 파견한 여자들이 하나씩 초를 그 사상을 알고 무슨 나쁜 짓 간첩질 하지 않나 맞아요.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여자들로 하나씩 그 자기 마음에 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씩 배정해 줬다고요. 그 사람도 김정일이가 여자를 배정해 줬어요 그때 이거 저 한 50명 되는 거의 비전형 장기수들한테 살라고 그래서 여자들을 배정해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 뭐 국가에서 살라는 여자니까니 자기네가 뭐 거기에 뭐 있어 그러니까 그 살라 하니까니 뭐 다 살긴 살았어 그러니까 집도 평양시고 맞아요 뭐 단독주택이고 배려도 많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때 당시 그 아이가 자, 전 70이 나는 로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축복이 김정일이가 지어줬잖아 축복이라고 했던가 축복이라고 그 이름을 지어준 것도 있어 그렇게 살다가서 살면서 이 사람들이 전 한 4~5년 한 2~3년 지났다고요 생활해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때부터 또 비밀리에 이 사람들의 소문이 또 퍼지기 시작했구나. 나가기 시작하더라고. 어떤 비전형 장기수들이 야 이거 남한에 남한에 있을 거니 북한으로 괜히 왔다는 거, 그렇지. 괜히 왔다는 사람이 있다는 맞아요. 거, 그다음에는
아, 남조선의 눈이 잘 썰고, 예. 아, 경제가 발전했다는 소문, 진짜. 이런 소문으로 해서, 그 다음에 다시 뭐, 남조선 가고프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소문이 쫙 돌기 시작했다고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겠어? 그 사람도. 마누라를 믿고 말했는데 그쪽으로 통해서 나왔을 수 있지, 아버지. 자, 전 그 어느 통로를 통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 소문이 북한 전 지역으로 소문이 돌고 시작해서. 저도 들었어요. 듣었지. 보라, 김일성이, 니모도, 니모도, 이런 설, 이런 교도소라면은, 나는 1년도 못 버티고, 그러니까. 못 버티고 죽었을 거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50명이 온 비전향 장기수들이 몇 년이 지나니까 괜히 왔다는 거 한탄을 하고. 야, 진짜 이놈의. 다시 가고프단 사람도 있고, 남서는 잘 살고, 경제가 발전됐다는 그쵸. 거, 이런 말을. 사실 그 많은 말들이 퍼져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또, 이 선전을 그렇게 하던 비전행 장기수들을 따라 배우자고 하더니 그 선전, 선동이 싹 없어졌어. 싹 아예 안 나왔어요. 싹 없어졌어. 안 나왔어요. 아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우도 이, 그 다음에 뭐 이, 고난 행군 들어가고 나라가 어렵게 되니까 대우도, 대우의 질도 점점 떨어지고. 맞아요. 한심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비전행 장기수들이 그저 이 남쪽 있을 때는 북한도 그저 남쪽 갔거니 했던 것 같아. 그랬겠지. 그랬으니까 가갔겠지. 실제 가서 뭐 살아보니까니 한 못해도 뭐이 한참이 야, 못하다고요. 못하지. 그러니까니 후회의 말이 들어오게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죠.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아버지. 수가 없지. 우리랑 비슷하지. 우리가 태어나서 아버지 북한이 저런 줄 알았는데 그 세상이 다 저런 줄 알았는데 그럼. 대한민국에 와서 세상에 눈을 뜨고 보니까 이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그 이념과 피 펄펄 끓을 때 진짜 그 확신에 차갖고 내려와서 그게 감옥 안에서든 뭐 어쨌든 그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그게 변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북한이 그립고 그 막 상상과 이게 온갖 마음속에서 다 커가고 자리 잡고 하면서 끝까지 이념이라는 거를 지켰는데 정작 딱 돌아가서 그 허무함을 느꼈을 때 인생 다 바친 거잖아.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어. 그거 그때 그 사람들도 전쟁 장기수로 남한 있을 때는 북한도 남한 가깝지 했지. 그리고 올라가서 보니까 완전히 판이한 세상이라고요. 인생 말년에 얼마나 야 얼마나 내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 후회했을까요 그 사람들.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괜히 왔다 그러지. 그러니까. 다시 가고프다고 후회, 하지. 맞아. 일단 아버지 그 사람들이 딱 주는 대로 공급해주는 대로 먹고 물론 뭐 북한이라는 당국에서 너무 잘 해줬겠죠 대우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의 그 자유로운 삶만큼 만족을 못 시켜주는 거지. 첫째 어디를 마음대로 다니겠어. 무슨 자유가 없잖아. 그치 다니지 못해. 차가 있어. 마음도 마음대로 못해. 멀쩡해서 비전형 장기설이 왔디 예. 실직 암암리 감시 대상이야. 그치.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자기가 살고픈 여자고 사는 게 아니라 국가가 여자들 배정시켜줬다고요. 그러니까 뭐 쌀 배구 쌀 배구받듯이 배정을 시켜줬는데 이 여자들이 감시자가 될 수 있어. 맞아요.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 들었다니까. 그치? 북한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야. 예쁜 여자들로 해가지고 결혼을 시켜줬는데 그 여자들이 다 특공대 출신이고 진짜 지식도 뛰어나고 미모에 그래서 신념을 지키느라고 남조선 그 괴뢰도당들의 압박 속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최고의 멋진 여성들로 해줬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 TV 나온 거 보면 여자들이 키도 크고 눈도 반달 눈에 진짜 예뻐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신념이라는 국가 보이부 출신들이 감시며 처음이며 부인이지 뭐. 그러니까 이젠 다 돌아가고 몇 명 안 남았을 거야. 그리고 뭐 누가 돌아갔다. 비전향 장기수가 뭐 한 명이 죽었다면 뭐 이런 거 뉴스에 내보내. 기사에 내보내. 우린 알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 삶을 만족시켜주고 자유가 없는 신념.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인생이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비전장 장기수를 이모 왔을 때는 몰라서 그건 폐인에 대해서 왔을까니 예. 휠체어 타고 왔을까니 근데 그 한 50명 올 때 비전장 장기수를 올 때 그때 굉장했어. 그 비전장 장기수들이 50명 올 때 그걸 생중계로 내보냈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TV를 보고 북한 인민들이 다 놀랬다고. 왜요? 자, 아니 감옥에 아니 30~40년이 아 이렇게 감옥살이 해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젊고 얼굴이 우선이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정정해 보여. 이 온 아 70대 70살 나누니 사람이 한 50대 나 이렇게 먹은 것처럼 한 60대 50대처럼 젊어 보이고 아 그다음 살이 부둥부둥하고 체격이 좋고 아 그러니까니 북한 사람들이 믿질 않는다고요. 아, 저 무슨 아, 교화소 생인가? 맞아, 교도소 생활인가? 아, 저 교화소 생이 맞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놀랬다고. 맞아, 아버지. 북한의 교화소 생, 그, 교화소 생활을 했던 사람들 자체가 북한에서 교화소를 하지 않으니 사람보다 더 젊어 보이고, 체격도 좋고, 몸 체격도 좋고, 살도 다 좋고, 부엽고, 살색도 좋고, 더 젊어 보이고 하니까 북한 사람들이 놀랬다고. 놀래지 그때. 아버지. 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놀랬어. 이게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많은 북한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댔다고. 야, 저 사람들이 저게 교화소생이 맞는가? 아니, 저 교화소생들이 어떻게 우리 북한에 교화소 가지 않았던 사람들보다도 더 젊어 보이고. 감옥 생활했다. 감옥 생활한 사람들이 더 젊어 보이고.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생각하는 감옥 생활이라 하게 되면은 북한에 있는 감옥보다 대한민국의 감옥을 더 끔찍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 그래서 그걸 놓고 보면은이 야, 이 남한에 내가 와서 살아보니까니 이 남한의 교도소도 그걸 교도소가 아니더만 그 북한에 무슨 교도소야? 죄인이라고 하지만은 인간의 권리를 다 차려주잖아. 무슨 먹을 거, 탄압이서 생활 보장, 그저 그 울타리 안에서 생활할 뿐이지 무슨 제약을 받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교도소 제가 강연을 가보잖아요, 아버지. 가게 되면은 가장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잖아. 그 죄를 뉘우치게 하는 교육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일 감동인 게 그 사람들을 위한 무슨 종교 봉사, 그 사람들을 위한 봉사가 많고 인성 교육과 문화 교육, 아니 이게 교도소 안에 있어요, 아버지. 북한의 방 생활 청아 수령 그 뭐야 청아할 수 있는 그거 외에 북한에 이런 게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거 말해줄까요, 아버지? 교도소 안에서도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아요. 아, 월급이. 아버지. 그리고 거기서 기술도 배워가지고 출소해서 나가서 사회에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있어요. 교도소 안에 사회복지과, 직업과가 딱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나라예요. 얼마나 이런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끓여지기까지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은 노력을 했을지 제가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내 삶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자유가 없는 신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분들 인생 말년에 얼마나 후회와 한탄과 그게 가슴을 쳤겠어요. 말 한마디 잘못돼갖고 우리는 몰라요, 진실은. 어디 꿀려가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아프다 죽었는지도 우린 알 수도 없어요. 아직까지 베일에 쌓여있는 거지만 느낀 것들, 들은 것들을 저희가 오늘 방송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아버지? 신념의 화신. 진짜 신념은 뭘까요? 인권이 우선화가 되고 자유가 있는 신념, 자유의 신념이 저는 제일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